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직접 만나자고 그래서 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DMZ에서 만나니까 시진핑 수석 입장에서 약간 멋쩍은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북경에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실시간으로 만남이 중계방송됐음에 반해서 이번에 정확히 오후 4시 반에 처음 보도가 됐습니다. 북경에서. 그러니까 12시 반에 판문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갔는데 한국 시간은 5시 반, 북경 시간은 4시간 반에 처음 속보로 보도가 된다를 보더라도 시진핑 주석의 중간 역할을 제끼고 바로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거기 가서 대화의 공포를 지금 만들어서 신문 협상이 다시 진행이 될 텐데 아무튼 이게 좀 잘 돼서 풀리기를 바라는데 적어도 대북 정책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일관성 있는 태도를 이례적으로 취하고 있어서 이 남북관계의 역할을 잘 담당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어찌됐든 잘 활용을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제가 브라디보스토크에 가서 크루즈 여행을 금강산하고 원산하고 해가지고 울릉도 지나서 포항 해가지고 곳곳과 우리 인천 상해까지 다 연결되는 크루즈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제재를 풀지 않더라도 저는 가능한다고 봅니다.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과 북중러 북방삼각간에 있는 대립구조를 우리가 우려하는데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림이 저는 공교롭게도 동방경제 포럼이 아니냐. 왜? 북방경제의 핵심인 푸틴과 시진핑이 참석을 하고 이 삼각동맹의 핵심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가 참석을 하면 완전히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트럼프를 빼고 북러와 한일이 같은 동네에서 같은 동네 친구들끼리 만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어떻게 보면 북방삼각과 남방삼각의 신냉전의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절충적인 그림이 되기 때문에 저는 푸틴이 제시하는 이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 포럼이 동북아의 긴장 완화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관련돼서 만약에 남북관계가 호전된다 또는 가장 먼저 대북관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건 아마 북한의 한반도 우리 배가 들어가는 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바닷길부터 열리게 되죠.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1대1로라고 하는 국가경영전략은 실제로 그것이 물류를 기반으로 한 물류 연계성을 갖고 자기 기업들을 전세계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이죠. 우리는 과연 이런 물류를 기반으로 한 세계경영전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 통해서 한번 대조해 보려. 현대 선사가 세계 20위 안에 드는 선사가 현대삼성이 9위예요. 고려삼성 13, 고려삼성이 SM삼성 20위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진해운이 파산되기 전에 한진해운은 6위였습니다. 전 세계는 항로가 3개가 주요한 항로인데 유럽으로 가는 항로, 미국으로 가는 항로, 그 다음에 동남아로 가는 항로가 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극동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전 세계 항로예요. 2M이라는 곳에 현대삼성이 들어가 있었지만 그냥 격방살이로 있었지 본격적인 정회원으로 수가있지 못하고 드디어 현대삼성이 이제 D-Alliance라는 데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다. 원양선상 현대삼성 규모가 40만 TU라는 정도의 규모인데 이 40만 TU 규모는 굉장히 적은 규모예요. 이거는 미리 머스크의 10대 1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의 적은 규모지만 이제 키워야 됩니다. 소위 발주 잔량에서 지금 선박 짓겠습니다 라고 발주한 게 40만 대요. 합치면 이제 다 선박이 들어가던 80만쯤 됩니다. 해상운 성비가 얼마만큼 줄여나가느냐라는 것은 이제 물류를 하는 사람들의 목표죠. 실제로 되고 있어요. 국가 물류를 보면 2011년에서 2015년 기준으로 보면 계속 한 1% 정도 증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해상운송비는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래서 그 비중이 2011년에 22.7%까지 갔다가 2012년에 25%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2015년은 다시 20%로 떨어지죠. 좀 해상운송비를 보면은 전체 물류비에서 줄어든다. 해상운송비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국가 물류비를 보면 해상운송비가 한 20% 정도 내외다. 그리고 그 주체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국가 물류비, 즉 우리 물류비가 즉 국제 경쟁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하는데 그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하는 운송비를 낮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제선사가 한진영이나 현대화선이 있을 때는 외국 선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NYK가 들어온다든지 중계 코스코가 들어온다든지 덴마크의 머스크가 들어온다든지 할 때 우리의 선사가 있으니까 우리 선사가 받는 이상은 받기 어려워요. 씰링이 형성돼요. 그래서 뭐 40부터 하나당 아무리 시황이 좋다 하더라도 뭐 2,000불 그 정도로 이렇게 씰링이 형성돼서 그 이상 못 올라가려고 해요. 더 내면 우리 국제선사가 가져가면 되니까 못 받아요. 영역이 아니죠. 제 경제가 딱 좋아지고 수출입만 늘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나는지 아세요? 회사 운영부터 두 배가 뛰어요. 1,000불이 갑자기 2,000불 뜁니다. 이게 뭐 해물없이 하나 없어진 게 뭐 이런 온 맨든 회사 하나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모든 수송에 인프라 업체가 없어진 거예요.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 하나였어요. 우리가 2006년에 한진영 사태가 나와서 2007년, 8년에 갔더니 그때는 해운의 서비스 수출이 179억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한진영 사태 이전에는 300억 달러였었어요. 이 300억 달러로 간다면 수출산업 전체를 통해서 6위의 수출산업이에요. 조선산업과 거금가는 그런 수출산업이에요. 서비스주 보시면, 입회에서 보시면 2016년과 17년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마이너스로 되어있 거예요. 그 이전 다 플러스였었습니다. 운송수지가 적자로 바뀌거나 해운수지가 적자로 바뀐 거가 2016년, 17년에 한진영 파산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 다 뭐예요? 운송수지와 해운수지가 다 흑자였었어요. 뭐 때문에? 해운 때문에. 해운 재건 500억을 우리 정부가 하게 됩니다. 세 가지 반응이죠. 화물을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 해운 경쟁력을 다시 복원하겠다. 그 다음에 해운사의 경영안정을 기대하겠다. 한국해양진흥공사라고 하는 선박금융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공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이건 C파이낸스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일반 금융이 아닙니다. C파이낸스는. 전 세계적으로 C파이낸스는 누가 배를 건조해요? 조선소가 건조합니다. 조선소가 건조할 때 조선소에서는 선주가 오면은 배를 지어주는 거예요. 누구의 신용으로? 조선소의 신용으로 배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일부를 자기 자금 내게 하는 그런 형태의 독특한 금융 관행이 있고 이것을 C파이낸스라고 하는 독특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실제로 자기 자금이 20%밖에 없어도 돼요. 조선소에서 1차적으로 50%의 파이낸스를 해줍니다. 갭이 30%가 남아요. 2차 보증이라고 하는 후순위 보증이라고 해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금융기관들에게 메꿔주죠. 이게 이제 선박금융을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환경규제는 다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 환경규제 맞추려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가장 짓는 배가 가장 경쟁력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한테는 환경규제가 기회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류라고 하는 건 알긴 하지만 수송 따로 보관 따로 하는 단 기능별로 뒀을 때는 아무 일도 아닌데 그걸 합쳐놓으면 회사의 경쟁력하고 연결이 되어버려요. 그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연결시키는 전략을 만든 일이에요. 산업공학을 전공한 최적화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팀 쿡이 나중에 애플을 키운 이유도 하나예요. 무재고로 운영하겠습니다라는 저희 물류관리를 전공했던 사람이 세계 경영 전략을 만드십시오. 글로벌 성장 정책을 만드십시오.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든 그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부에 있는 코트라인 모든 기능을 합쳐가지고서는 글로벌 성장 정책을 만들고 우리의 해외 진출한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는 SCM 기반의, 즉 물류 기반의 국제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